오늘 피가 맛이 많이 안 팔렸나 보다. 이거 1인당 몇.. 몇 원? 원래 1인당 2팩인데 오늘 제가 먹고 싶어. 아 그래요? 그러면 2팩. 아니다 내 꿀버 먹고 리뷰할 거니까는 5팩 주세요. 이거 혹시 남으시면 냉동실에 어제 놓으셨다가 아, 네 만원이야. 슈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먹을 거냐면요, 요즘 유튜브에 되게 유명한 떡이 있어요. 대구꿀떡. 근데 제가 살고 있는 부산에도 정말로 유명한 떡이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한때 휩쓸었던 부산 명가떡집의 앙꼬절편. 11시에 오픈해서 1인당 2팩밖에 판매하지 않고 재료 소진 시 nope. 클로즈를 한다는 그 명가떡집. 근데 그 명가떡집이 저희 집 바로 위에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많이 사 먹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기사식당을 다녀오면서 리뷰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까 싶어가지고 사러 갔는데 오늘 비가 와가지고 잘 안 팔려가지고 제가 원하는 만큼 사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려 5팩을 사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먹어볼까요? 앙꼬절편. 떡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명가떡집의 앙꼬절편은 너무 쫄깃해요. 너무 쫄깃하고 떡을 넘어가지고 치즈 같은 그렇게 정말 요렇습니다. 보세요. 보이세요? 이렇게 여러분 한 팩에 2,000원이에요, 2,000원. 이 떡을 제가 구워 먹지는 않았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구워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구워볼까요? 두 팩만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어요, 붙어요. 너무 쫄깃해서. 완성. 와, 되게 만두 같아요. 국만두. 잘 먹겠습니다. 오, 엄마야. 붙어버렸어요. 키니모찌 같기도 하고요. 이 떡집의 팥은요 진짜 달아요. 설탕이 정말 많이 들어간 맛이에요. 제가 먹어본 떡 중에서 진짜 팥이 진짜 달콤했어요. 콜라도 안 어울려요. 우유입니다. 단팥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잘 못 드실 수도 있어요. 정말 달거든요. 구운 거 말고 안 구운 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치즈입니다. 완전.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구워먹은 건 처음이거든요? 구워먹은 건 처음인데 구워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같은 떡인데 구우니까는 덜 답니다.
내가 먹는 와중에 생각난 건데 칼로리 장난 아니겠다. 안에 팥이 안 들어있었으면 진짜 치즈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이 떡의 단점은 너무 달아서 우유를 많이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잘 먹었습니다. 진짜 당을 엄청 과다 섭취한 느낌입니다. 아 너무 달아요 지금. 아유 너무 달아. 아무튼 되게 맛있는 후식으로 잘 먹었습니다. 아랑이 여러분들도 맛있는 저녁과 맛있는 간식 많이 드세요. 안녕.